앞서 이제 농담 삼아 지금 보면 이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24조다. 24조. 셀트리온이.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15조.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 9조거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랑 합쳐야지 셀트리온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일, 지금, 현대차가 전일,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190억 가까이 자사주 매입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뭐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뭐 드러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반등 나온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역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 나는지를 좀 알아보면, 일단은 우리가 SK이닉스하고 SK가 제일 유명하죠. 여기서 뭐두 가지가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SK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5년 자료입니다. 2015년 자료고, 2015년도에 SK이닉스가 상당히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7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진행을 했었는데, 자, SK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어때요? 2015년부터 15년도에 7월 때부터 10월 때까지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오히려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때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곧장 반등 나올 것이다. 일시적인 부분에서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6개월 뒤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랐죠. 자사주 매입은 언제 했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곧장 오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0월 3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16년도 진행을 했었는데, 자, 삼성전자도 2015년도면 자, 여기입니다. 2015년도 11월부터 그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0월 30일부터니까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 자사주를 오히려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죠. 주가는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 이후에 지금 반등을 이런 식으로 붙였거든요. 그만큼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장 반등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여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제일기획 해볼까요? 제일기획. 제일기획도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였으니까. 2015년 3월 3일. 와, 얘들, 3월 3일부터 여기서부터 6월 때까지니까. 언제였어요? 6월 때까지. 여기죠.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한 거죠. 그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장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 이후에 주가 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일부 붙이고, 나중에 돼서 이제 시세를 이렇게 냈는 거거든요.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 자체가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는다. 그거는 지금까지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고 자사주 매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약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동안 계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왔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자사주 매입 자체가 이루어졌고 결국에 그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매수에 대한 팁을 알아본다면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곧장 매수를 대응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오히려 빠졌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